안녕하세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이양하 작가의 나무라는 수필입니다. 이양하 작가는 1904년에 태어나 1963년에 돌아가신 우리나라 영문학자이자 수필가입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이양하 수필집에 수록되어 있는 실록예찬, 그리고 봄을 기다리는 마음, 마음과 풍경, 그리고 나무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피천득 작가와 함께 정통적 유럽식 수필을 도입하여 에세이를 발표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 작가입니다. 오늘의 작품 나무는 나무를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하여 작가가 바라보는 나무를 애정어린 시선과 정감어린 필체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가수 김광석의 나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양하 작가의 나무를 같이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나무, 이양하. 나무는 덕을 지녔다. 나무는 주어진 분수에 만족할 줄을 안다. 나무로 태어난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왜 여기에 놓이고 저기 놓이지 않았는가를 말하지 아니한다. 등성이에 서면 햇살이 따사로울까, 골짜기에 내려서면 물이 좋을까 하여 새로운 자리를 엿보는 일도 없다. 물과 흙과 태양의 아들로, 물과 흙과 태양이 주는 대로 받고 득박과 불만족을 말하지 아니한다. 이웃 친구의 처지에 눈 떠보는 일도 없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스스로 족하고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스스로 족하다. 나무는 고독하다. 나무는 모든 고독을 안다. 안개에 잠긴 아침의 고독을 알고 구름에 덮인 저녁의 고독을 안다. 부슬비 내리는 가을 저녁의 고독도 알고 한방눈 펄펄 날리는 겨울 아침의 고독도 안다. 나무는 팔이 움쭉 앉는 한여름 대낮의 고독도 알고 별 얼고 돌 우는 동짓날 한밤의 고독도 안다. 그러면서도 나무는 어디까지든 고독에 견디고 고독을 이기고 고독을 즐긴다. 나무에 아주 친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달이 있고 바람이 있고 새가 있다. 달은 때를 어기지 아니하고 찾고 고독한 여름밤을 같이 지내고 가는 의리 있고 다정한 친구다. 웃을 뿐 말이 없으나 이심전심 의사가 잘 소통되고 아주 비위에 맞는 친구다. 바람은 달과 달라 아주 변덕 많고 수다스럽고 믿지 못할 친구다. 그야말로 바람쟁이 친구다. 자기 마음 내키는 때 찾아올 뿐 아니라 어떤 때에는 공연히 뒤틀려 우악스럽게 나무의 팔다리에 생채기를 내놓고 달아난다. 새 역시 바람같이 믿지 못할 친구다.
자기 마음 내키는 때 찾아오고 자기 마음 내키는 때 달아난다. 그러나 가다 말고 와 둥지를 틀고 지쳤을 때 찾아와 쉬며 푸념하는 것이 귀엽다. 그리고 가다 흥겨워 노래를 할 때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또한 기쁨이 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무는 이 모든 것을 잘 가릴 줄 안다. 그러나 좋은 친구라 하여 달만을 반기고 믿지 못할 친구라 하여 새와 바람을 물리치는 일이 없다. 그리고 달을 유달리 후대하고 새와 바람을 박대하는 일도 없다. 달은 달대로, 새는 새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다 같이 친구로 대한다. 그리고 친구가 오면 다행하게 생각하고 오지 않는다고 하여 불행해하는 법이 없다. 같은 나무, 이웃나무가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 나무는 서로 속속들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동정하고 공감한다. 서로 마주보기만 해도 기쁘고 일생을 이웃하고 살아도 실증나지 않는 참다운 친구다. 그러나 나무는 친구끼리 서로 즐긴다느니 보다는 제각기 하늘이 준 힘을 다하여 널리 가지를 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더 힘을 쓴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고 묵도하는 것으로 일삼는다. 그러기에 나무는 언제나 하늘을 향하여 손을 쳐들고 있다. 온갖 나뭇잎이 우거진 숲을 찾는 사람이 거룩한 전당에 들어선 것처럼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절로 옷깃을 여미고 우렁찬 창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나무에 하나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천명을 다한 뒤에 하늘 뜻대로 다시 흙과 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가다 장난삼아 칼로 제 이름을 새겨보고 흔히 자기 소용 닿는 대로 가지를 쳐가고 송두리째 베어가곤 한다. 나무는 그래도 원망하지 않는다. 새긴 이름은 도로 그들의 원대로 키워지고 베어간 제목이 혹 자기를 해칠 도끼자루가 되고 톱 손잡이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다 하는 법이 없다. 나무는 훌륭한 견인주의자요, 고독의 철인이요, 안분지족의 현인이다. 불교의 소위 윤회설이 참말이라면 나는 죽어서 나무가 되고 싶다. 무슨 나무가 될까? 이미 나무를 뜻하였으니 진달래가 될까, 소나무가 될까는 가리지 않으련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길가에 우뚝 서 있는 나무들을 보면 그들이 내게 무어라 말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너희 현재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고 누가 알아주길 바라지 말고 묵묵히 너의 할 일을 해나가라 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행복한 책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